5월 3일부터 5월 13일까지 모나코 스페이스에서 열리는 예라 개인전 너와 내가 하나인 세상을 주제로 열리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 와주세요. 네가 혼자 있고 싶은 것도 그거야. 남의 마음을 이해해줘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해 절대 안 해줄 거야가 센 만큼 아까 뭐라고 그랬지? 이해해줘야 된다는 마음도 큰 거야.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있으면 네가 괜히 그 사람이 너한테 아무 소리 안 해도 괜히 눈치가 보이고 신경이 쓰이고 뭘 어떻게 해줘야 될 것 같지 않아 너? 엄청 불편할 거야. 왜냐하면 절대 이해해주기 싫은 마음이 큰 만큼 꼭 이해해줘야 된다는 마음도 큰 거야. 자, 우리 형준은 고민이 뭡니까? 저도 이제 성 관련된 건데 전 늘 혼자 있고 그리고 여자든 남자든 상관없이 거리를 좀 계속 두고 내 혼자 있는 걸 너무 힘들어하면서도 혼자 있기를 원하는 소통하고 싶지 않아 하는 그 마음이 되게 센 것 같은데 이제 이번에 이제 아빠랑 얘기하면서 막내 고모가 아빠가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자살을 하셨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아빠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 고등학교 다니면서 이제 남자가 생겼는데 남자분과 이렇게 사랑을 나누시다가 그게 뭐 잘 안 돼가지고 죽은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막내 고모의 마음이 나한테 좀 많이 와 있나. 자, 보통 여자들이 남자랑 사귀다가 그게 잘 안 됐다고 죽는 사람 드물죠? 드물죠, 그쵸? 그거 왜 그럴까? 니네 집안의 관념이야. 뭐냐면 이해를 못 받았다고 느끼는 여자 마음이 커. 그러니까 절대 이해해 주기 싫은 거야. 어떤 상황도. 버림받는 상황 절대 이해 안 해주겠어. 그래서 버림받는 상황 오면 죽어버려. 그리고 상대의 마음을 상대가 날 버렸어도 상대의 뜻이잖아, 그치? 그러면 그 버리는 마음을 이해해줘야 되는데 절대 이해 안 해줘. 절대 이해 안 해주고 싶은 거야. 그리고 네가 혼자 있고 싶은 것도 그거야. 남의 마음을 이해해줘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해 절대 안 해줄 거야가 센 만큼 아까 뭐라고 그랬지? 이해해줘야 된다는 마음도 큰 거야.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있으면 네가 괜히 그 사람이 너한테 아무 소리 안 해도 괜히 눈치가 보이고 신경이 쓰이고 뭘 어떻게 해줘야 될 것 같지 않아 너? 엄청 불편할 거야. 왜냐하면 절대 이해해주기 싫은 마음이 큰 만큼 꼭 이해해줘야 된다는 마음도 큰 거야. 그러니까 뭘 어떻게 자꾸 해주려고 그래. 그냥 냅두면 되거든. 얘가 나한테 뭘 원할 때 내가 그냥 해주면 되는데 그게 아니야. 그냥 막 애를 써. 막 눈치를 보면서 기분 좋게 해줘야 되고 얘가 뭔가 직장 동료도 너 네 앞에서 기분이 나빠서 이렇게 있으면 네 마음이 어때? 불편해요. 왜 불편하냐면 네 속에 내면의 가해자가 이래. 너 이해해줘야 돼 쟤. 쟤 좀 빨리 풀어줘. 막 이래. 어릴 때부터 엄마가 늘 아프고 힘들었잖아. 그러니까 어린 네가 엄마를 어떻게 이해해줘야 된다고 자꾸. 그래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해해주기 싫은 마음도 엄청 큰 거야. 그걸 알아차려야 돼. 이해해줄 필요 없거든. 그치? 가만히 있다가 그 사람이 얘기하고 그래도 이해해주기 싫으면 그냥 싫어 이러면 되는데 네가 엄청 이해해주려고 애쓰는 마음이 올라오니까 너무 괴로워. 안 해주면 큰일 날 것 같아. 큰일 날 것 같아. 너무 두려워. 왜냐하면 엄마가 아빠한테 나 이해 안 해주면 어떡한다고 그랬어. 죽는다고. 아파트 위에 올라가서 나 뛰어내린다. 나 이해 안 해주면 죽는다 이랬어. 그러니까 이해 안 해주면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올라. 이해 안 해주는 마음은 죽는다와 결합이 된 거야 네가 그 상황 보면서.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있으면 네가 이해 안 해주면 안 돼. 막 비난받을 것 같아. 이해 안 해주면 죽으니까 막 이렇게 느껴지는. 그때 엄마가 죽을까 봐 두려워서 엄마 이해해줘야 된다고 날마다 애쓰면서 눈치 보던 애기야 네가. 그 마음으로 살고 있어. 알아들어? 그래서 그래. 꼭 이해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 그거를 알아차려야지. 절대 이해해주기 싫은 마음은 조금 알았잖아, 그치? 이해해주기 싫어. 근데 꼭 이해해줘야 된다는 마음을 몰라서 거기에 딸려가는 거야. 자, 내가 네 마음 표현할 테니까 어떤 마음 올라오는지 봐. 꼭 이해해줘야 돼. 형주야, 너는 반드시 이해해줘야 돼. 안 그러면 죽어. 너 때문에 죽어. 죽을 수 있다고. 꼭 이해해줘야 돼. 이해해줘. 이해해주란 말이야. 꼭 이해해주란 말이야. 힘들어. 저 사람이 힘들어. 이해해줘. 엄마 힘들어. 뭐 하고 있어. 얼른 이해해줘야 엄마 안 죽어. 이해해줘. 이해해줘. 무서운데 이해해주기 싫어. 이해해줘. 이해해줘.
나 죽어버릴 거야. 나 죽어도 돼? 형주야. 엄마 죽어도 돼? 이해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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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해해줘. 니네 아빠가 이해 안 해줘. 니네 아빠가 이해 안 해준다고. 나 어떡해. 이해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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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해줄게. 이해해줘. 이해해줄게. 이해해줘. 이해해줄게. 이해해줘. 꼭 이해해줘야 되지? 꼭 이해해줘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너무 두렵지? 왜 두려웠냐면 이해해주는 게 어떤 건지 가르쳐준 적이 없어. 엄마 아빠가 맨날 싸웠지. 그러니까 머리를 이해해주고 싶은데 배운 적이 있어야지. 여러분 생각해봐라. 시집살이를 안 당한 며느리는 나중에 시어머니 됐을 때 시집살이 못 시켜. 시집살이가 뭐지? 당한 게 있어야지 이 몸이 알아야 시키는데 이렇게 돼. 근데 시집살이 당하는 그 며느리는 아, 난 나중에 시어머니 되면 절대 안 시킬 거야, 시집살이. 아이고, 전자동으로 시켜. 여러분이 머리로 하고자 하는 의지로 하고 안 하려고 해서 안 하면 마음고무가 필요 있어. 착하게 살려고도 하지만 어차피 전자동 테이프야, 여러분은. 받은 대로 주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맨날 싸우는 것만 보고 이해해 주는 걸 안 보여주고 이해해 달라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해주고 싶은데. 난 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모르겠어가 올라와. 당연하지. 그냥 모르겠다는 마음이 인정하고 이해해줘야 돼. 이해해주고 싶다는 마음 인정하고 그러면 돼. 자, 네가 엄마가 돼서 내가 형주야, 딸이야. 네가 엄마가 하던 대로 나한테 해. 이해해달라고. 자, 엄마 너무 힘들어. 나 좀 이해해줘. 엄마? 엄마가 너무 힘들어. 엄마 너무 힘들어. 우리 엄마 힘들어? 우리 딸이 좀 이해 좀 해줬으면 좋겠어. 근데 엄마 이해해 주는 거 어떤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나 엄마 진짜 이해해 주고 싶은데 엄마 나 좀 가르쳐 줘봐. 어떻게 하는 게 이해해 주는 거야? 그냥 엄마 아프구나. 마음 알아주면 돼. 마음 알아주는 건 어떻게 하는 건데? 그냥 아프구나. 엄마 너무 힘들구나. 아프구나. 힘들구나. 됐어, 엄마? 위로 됐어? 아프구나. 힘들구나. 이제 됐어? 응? 엄마, 나 답답해. 나 엄마 이해 너무 해주고 싶다. 나 너무 무섭다. 이해는 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너무 무섭다. 나 우리 엄마 이해해주고 싶다. 너무 이해해주고 싶다. 나 이해해줘야 되는데 어떡하지, 엄마? 엄마 빨리 알려줘봐. 어떻게 이해해? 아프다, 우리 엄마. 아프다. 이러면 돼? 응? 엄마 잘 모르겠어. 봐봐, 엄마 이상하지? 엄마도 모르는 걸 달라고 그래. 엄마 잘 모르지? 잘 모르겠어. 엄마가 그걸 잘 몰라서 괴로운 거야. 괴롭지? 이해해 달라고 하는데 이해해 주는 게 어떤 건지도 모르면서 달라고 하잖아. 과일을 달라고 할 때 뭘 알고 달라고 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는 과일 달라고 하면 상대도 모르지. 그치? 엄마 이상해, 엄마. 달라고 해야 돼, 안 달라고 해야 돼, 그럼? 이해해달라고 해야 돼, 안 해달라고 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 돼. 쓸데없는 짓 하는 게 자기도 모르는 거 달라고 하면 어떡해. 엄마 포기해, 포기. 알았지? 알았어, 몰랐어. 알았어. 자, 내가 너한테 얘기할게. 형주야, 포기해. 이해 받으려는 거 포기. 이해 해주려는 거 포기해. 알겠니? 너가 지금 모르는 걸 하려고 하는 거야. 걔가 이해해줘야 된다고 올라올 때마다 얘를 그냥 내려놔. 포기해야 돼. 어차피 얘가 모르는 애가 한다고 하니까. 얘를 다 내려놔야 돼. 내려놓으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알게 돼. 근데 그 알게 되는 건 아, 이해가 이런 거구나가 아니라 어느 날 그냥 이해받은 느낌이 들고 상대가 내가 얘기하면 이렇게 다 이해받은 것처럼 뭐 이해해달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내가 이해해줘야 된다는 마음도 없고 없어. 너는 지금 이해를 왜 못해주느냐? 이해해달라는 마음 그리고 꼭 이해해줘야 된다는 마음 이해받고 싶다는 마음 이게 가리고 있어. 엄마도 그거야.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이해받고 될 텐데 아빠가 아무리 잘해주고 그래도 절대 이해 못 받은 마음이었을 거야. 엄마가 이해를 꼭 받겠다고 하니까 이해 못 받았다고 하니까 못 받았다는 놈이 받겠다고 하니까 걔가 딱 가리고 있었던 거야.
그 마음을 느껴봐. 이해 못 받아서 어때? 답답하지? 이해해주고 싶어. 어때? 이해해줘야 돼. 답답하지? 그 답답함이 뭐냐면 그게 이해 못 받았다고 느껴서 이해해줘야 된다고, 이해해달라고 그런 마음 에너지야. 걔를 느껴봐. 자, 따라합니다. 이해받지 못해서, 이해받지 못해서 답답한 형주를, 답답한 형주를 버렸습니다. 버렸습니다. 이해받지 못해서, 이해받지 못해서 이해해줄 수 없는 형주를, 이해해줄 수 없는 형주를 버렸습니다. 버렸습니다. 꼭 이해해줘야 한다고, 꼭 이해해줘야 된다고 집착하는 형주도, 집착하는 형주도 버렸습니다. 버렸습니다. 나는 절대 이해 못 해준다고, 나는 절대 이해 못 해준다고 이해해주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해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형주도, 알지 못하는 형주도 버렸습니다. 버렸습니다. 이해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고 이해해주고 싶고, 이해해주고 싶고 이해해줄 수 없어서, 이해해줄 수 없어서 서럽고, 서럽고 두렵고, 두렵고 이해해주기 싫은 형주를, 이해해주기 싫은 형주를 나라고 인정하겠습니다. 나라고 인정하겠습니다. 이해해주려고, 이해해주려고 노력하는 형주 마음도, 노력하는 형주 마음도 나라고 인정하겠습니다. 나라고 인정하겠습니다. 그냥 그 마음이 올라오면 인정해야 되거든. 즉 무슨 말이냐, 엄마가 이해받고 싶다 그러면 아 이해받고 싶은 마음이 올라왔구나 이래야 돼. 근데 이해받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이해가 뭔지도 모르면서 나 이해해줘. 남편이랑 애들한테 막 그런 거야. 너도 똑같아. 이해해주기 싫은 마음을, 아 이해해주기 싫은 마음 올라왔네. 이해받고 싶은 마음을, 아 이해받고 싶은 형주구나. 이해해줄 수 없다는 형주 마음을, 아 이해해줄 수 없는 형주구나. 그래서 답답하구나. 이렇게 답답함 느껴주면 되거든. 근데 막 그 마음을 인정을 안 하고 막 딸려가면서 막 이해해달라고 하고 이해해줘야 한다고 하고 그 마음과 하나로 합체되는 거야. 마음을 이렇게 떨어져서 보지 않고. 그거를 놓으려 그러면 사랑받지 못할까봐, 이해받지 못할까봐 두려움이 올라오는 거. 그걸 자꾸 놓으려고 그러니까 노력하면 그 두려움이 올라오지. 그 두려움을 계속 느끼면 얘가 사라지는 거야. 얘가 죽을 때 그렇게 두려움 속에 죽어. 애고가 죽을 때 두려울까 안 죽을까? 안 두려울까? 두렵지. 죽음의 공포가 올라와 애고가 죽을 때. 그치만 죽지는 않아. 죽을까봐 두려움이 올라오면서 애고는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안 느끼려고 하는 거야 네가. 그치? 그 두려우니까? 안 느껴. 이거 안 되는 거야. 자꾸 내려놓으려고 해야 돼. 알겠어? 그거를 이렇게 보고. 그러면 죽음의 공포가 올라오면서 그러면서 서서히 죽는 거야. 자, 나를 보면서 어떤 마음 올라오는지 봐. 이해해줘야 돼. 너 꼭 이해해줘야 돼. 이해해줘야 돼. 이해해줘야 돼. 이해해줘야 돼. 지금 올라오는 애가 누구냐면 이해해줘야 된다는 애야. 공명에서 똑같이 올라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해받지 못할까봐 두려워. 이해받지 못할까봐 두려워. 이해받지 못할까봐 두려워. 어떤 마음 올라와? 두려움 올라오지? 얘도 이해받지 못할까봐 두려운 마음. 공명에서 올라오는 거야. 그 다음에 절대 이해 안 해줄 거야. 절대 이해 안 해줄 거야. 절대 이해 안 해줄 거야. 자, 어떤 마음 올라와? 고소해. 즐겨. 그치? 집착. 네. 절대 이해 안 해주겠다는 집착. 똑같은 놈 올라오는 거지. 그치? 네. 이렇게 그 마음이 올라오게 돼 있어. 그걸 네가 이렇게 말로 얘기하고 풀어내면서 그 마음이 너라고 인정하면 되는 거야. 그때 두려움이 올라와. 그치? 네. 그 두려움을 느껴주면 되는 거야. 계속 눈치 보고 있어. 무슨 눈치? 그냥 그 계속 여기 있는 사람들 눈치 보고 계속 여기에 집중이 잘 안 되지. 계속 이해해줘야 된다. 그 진짜 있나? 통으로 그거지. 늘 살면서 엄마 눈치 봤어 안 봤어? 네, 봤어. 걔가 뭐야?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눈치 보는 거야. 눈치 본다고 이해해주는 방법이 알아? 모르지? 그걸 하려고 애쓰는 놈이 내려가야 돼. 네가 여기 눈치 본다고 사람들 이해해줄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혼자가 편한 게 뭐냐면 누가 와 있으면 혼자서 이해해줘야 된다고 막 하면서 이해해줘야 되지, 이해해줘야 돼 이러니까 이해 못해줄까 봐 두려움이 뜨면서 계속 눈치 보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불편해서 혼자 있고 싶은 거야. 근데 이제부터 숙제가 있어. 얘가 죽어야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너는 다른 방법이 없어. 혼자 있으면 절대 안 돼. 누구랑 늘 같이 있으면서 그 사람한테
가서 뭘 얘기하거나 집착 쓰거나 절대 하지 마. 말 하지 마. 그러면 두려움이 엄청 올라올 거야. 막 계속 이해 못 받을까 봐. 그리고 이해 못 해줄까 봐. 저 사람이 기분 나쁠까 봐. 내가 나를 미워. 계속 올라와. 걔가 통으로. 그걸 계속 느끼면서 말하지 말고 늘 눈치 보고 신경 쓰는데 그 마음을 계속 느껴주라고. 근데 너는 둘 중에 하나야. 같이 있지 않거나 아니면 같이 있으면 가서 집착해서 막 이렇게 잘해주려고 애쓰거나 그러지. 그걸 하지 말라고. 애쓰면서 이해해 주려고 하지 말라고. 그건 이해해 주는 게 아니야. 집착하는 가해자야. 가만히 있어도 그냥 이해받은 것처럼 편안해야 되거든. 그게 이해한 거야. 엄마 옆에 있으면 편안해야 돼. 그러면 그냥 그게 이해받은 거고. 엄마도 아빠 옆에 있으면 편안하면 이해받은 거거든. 근데 이해해달라고 계속 괴롭히거나 눈치 보면서 이해 못 받을까 봐 두려운 그 애고가 뜨는 거지. 통으로. 그래서 집중도 안 되고 살면서 날마다 너를 들볶는 그 애고 때문에 힘들었을 거야. 알겠어? 자, 혜라님이랑 이렇게 가만히 한번 있어보자. 자, 아픈 음악 틀어주시고 자, 내 눈 봐. 가만히 있어보자. 어떤 마음 올라온지 느껴봐. 뭔가 해야 되고 고개라도 끄덕여야 되고. 그럼 네가 원하는 대로 해봐. 너 엄청 이상해. 날 봐. 엄마 원하는 대로 해야 되고. 계속 마음이 올라오지. 상대를 의식하면서 뭔가 해줘야 된다고 계속 올라오지. 가만히 있길 원하니까 가만히 있어야겠다. 응, 그렇게 생각해. 가만히 있길 원하니까 가만히 있어야 되겠다. 뭘 해줘야 된다, 계속. 자, 네가 이렇게 해줄 때 상대가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고 안 해주면 버림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치? 자, 음악 끄세요. 자, 그럼 이번에 내가 네가 될게. 그리고 넌 엄마야. 그러면 내가 엄마한테 이렇게 한 거야. 엄마, 내가 어떻게 해주면 돼? 어떻게 해주면 이해하는 거야? 엄마 안 죽고 싶을 것 같아? 엄마, 내가 뭐 도와줄까? 응? 어떻게 해줄까? 응? 나 엄마 이해해주고 싶어. 나 잘해주고 싶어. 응? 내가 어떻게 해줄까? 엄마, 응? 엄마 얘기해봐. 다 해줄게, 내가. 뭐든지 다 해줄 거야, 우리 엄마 위해서. 응? 해줄게. 해줄게. 다 해줄게, 얘기만 해. 엄마 아파? 엄마 힘들어? 응? 어떡하지? 우리 엄마 힘들면? 나 진짜 엄마밖에 없는데. 날마다 이랬던 거야. 너 편안해? 두렵고 수치스럽고 힘들지? 네가 힘들게 해, 사람을. 너만 힘든 게 아니야. 여러분이 누구랑 같이 있을 때 자기가 힘든 사람은 남을 힘들게 해. 가만히 못 있고 가서 뭘 해준다고 자꾸 해서 집착해서 한시를 가만히 안 둬, 사람을. 그리고 에너지로 다 막 힘들게 해. 눈 막 계속 막 나 보라고 막 뭔 짓을 하고. 네가 힘든 만큼 남을 힘들게 해. 그걸 알아차리면서 견뎌야 돼. 그 괴로움이 나가야 돼. 네가 오랫동안 그 에너지로 살아왔거든. 그거 지금도 잠시를 가만히 못 있잖아. 내 눈을 보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게 안 돼. 막 미쳐. 어떻게 해줘야 될 것 같다고. 그것 때문에 너도 괴롭지만 편안하게 못 있잖아. 네가 난리치니까. 그치? 말 안 해도 몸에서 에너지가 나오거든. 그치? 그게 가해자야. 이제 가해자 알았어? 그거를 가해자를 계속 느껴서 이게 나구나, 이 가해자가. 이걸 느껴야 나가. 엄청 가해자가 센 거지. 말 안 하고 그냥 가해하니까. 오랫동안 눈치 보면서 상대에게 뭐 해주겠다고 막 하면서. 자, 몸이 어때? 힘들고. 되게 힘들지? 힘들다 엄청 올라와요. 나른하고 기운 없고. 그 에너지가 엄청나가. 약자 에너지야. 엄마 죽을까봐 들여서 눈치 보던 애가 그 마음을 인정 안 해줘서 가해자가 됐어. 그래서 계속 그게 올라오니까 걔를 수치줘, 네가. 그러니까 힘들다로 올라와. 여러분은 수치로 올라와요? 힘들다로 올라와요? 수치. 힘들다도 올라와요? 뭐가 에너지가 무겁지? 끌어당기지? 엄청 막 죽을까봐 두려워 벌벌 떠는 그 애기를 수치주고 있어. 일단 죽을까봐 두려움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걸 많이 버려야 돼. 소금물 하고
늘 남과 같이 있으면서 이렇게 막 뭔가 계속 눈치가 보이고 해줘야 될 것 같고 막 힘든 괴로움이 올라오지, 그치? 느낀다. 이게 네 가해자인 거야, 알았으니까. 알겠지? 이게 사라져서 남하고 있을 때 편안하게 있을 수 있어야 돼. 그래, 남도 편안하고 사랑받을 수 있어. 일단 사람들이 네가 뭐 미운 짓을 하거나 나빠서가 아니라 같이 있으면 불편해서 같이 너랑 있기 싫은 거야. 네가 계속 그렇게 뭔가 계속 하니까. 마음으로 하는 게 뭔지 알았지? 늘 의식하고 남들을. 남들을 의식하면서 괴롭고. 걔를 죽여야 돼. 그 죽이는 방법 느끼는 거지, 그치? 힘들다를 느껴줘. 힘들다가 올라올 거야. 남하고 있으면. 그치? 그래, 피하지? 네. 피하면 안 돼. 엄청 올라올 거야. 차라리 묵언을 하고 가만히 있어. 그리고 여기 왔을 때 형주아가는 말 걸지 못하게 하세요. 딴 사람들도. 알았죠? 눈치 보는 놈 올라와서 다 나가게. 너도 먼저 말 걸지 말고 여기도 말 못 걸게. 얘하고 얘기 장난하면 거기 빠져갖고 다 안 느껴버리니까. 느끼면서 묵언 명찰 걸고 계속 그놈 가해자구나 느끼면서 가해자 보는 두려움 느낀다. 소금하고. 오케이? 응. 자, 이제 인지해서 나갈 거야. 오케이, 잘했다.